KPC 특검 추진위 공동대표로 계시는 오영국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께서 우리 공화당 애국당이 밀리는 말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이신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 JTBC의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서 특검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보십시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더니 조국인지 뭔지 이 희대의 사기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조국의 비리는 비리도 아닌 초대형 비리가 또 터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저절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국에 국회의원 100명을 넘게 데리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는 작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바로 그날 밑도 끝도 없이 머리를 깎는다고 엉뚱한 쇼를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답게 머리를 깎았으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당장 무죄 석방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기껏 깜도 안 되는 조국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나약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야당 대표라는 작자가 이렇게 나약하니 교수인지 뭔지 지식인들이 3천명, 4천명 모여서 기껏 한다는 짓이 조국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조국이가 막 그렇게 중요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귀를 위해서는 불법 탄핵의 서먹킹건 역할을 한 이 JTBC의 가짜뉴스를 때려잡아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JTBC 가짜뉴스 태블릿 PC 조작에 가담한 JTBC 기자 6명을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고 이 사건은 서부지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는 애국동지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조작 사건에는 현직 차장검사 노성권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테이블 PC 조작 사건에 공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성권을 서초경찰서에 제가 고발 조치를 했고 지금 그 사건은 중앙지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그만 언론사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모두가 사법처리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모조리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어찌하여 탄핵의 주범, 탄핵의 우두머리 김무성이가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을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 때려 죽일 인간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JTBC의 가짜뉴스를 하루속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2017년 10월 23일 그러니까 탄핵을 시킨 지 탄핵 방송을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이 불법 탄핵의 주범 3명 손영석, 심수미, 김필준이라는 이 세 기자가 탄핵 성공 1주년 기념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역적 같은 인간을 그대로 부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단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태블릿 PC는 두 번에 걸쳐서 조작이 됐습니다. 2016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약 일주일간 JTBC에서 JTBC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안 1차적인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조작에는 약 200자 원고지 100장 분량의 카카오톡 중심으로 삭제를 했고, 태블릿 PC를 우연히 잃었다고 하는 김필줄이 이 거짓말이 아마 바로 그 L자 패턴이 10월 24일날 뒤늦게 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조작은 10월 24일 검찰에게 이 태블릿 PC가 넘어간 이후 일주일 만인 10월 31일 노승근 그 일당들이 2차적인 검사들이 직접 태블릿 PC를 조작했습니다. 그때 약 400여 개의 카톡방을 또 날려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카톡방을 자꾸 날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도 카톡방을 보면 그 휴대폰의 주인이 누군지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다 밝혀놓았으니 애국동지 여러분, 이 JTBC의 가짜 뉴스를 때려잡는데 온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JTBC가 항복하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복귀하실 겁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JTBC가 항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영국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